구원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복 75주년 되는 특별한 주일입니다. 광복, 저는 사실 잘 몰랐어요. 그저 광자가 빛광자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 광자가 명사로서 빛광, 그 명사로서 쓰여진 광복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광이라는 단어의 글자에 포함되어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존중하다, 존중하게 또는 영화롭게, 그런 뜻이십니다. 그리고 광복이라고 쓸 때는 명사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부사적 기능으로 쓰여졌다 그래요. 그래서 광복의 뜻은 영화롭게 회복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영화롭게 회복. 하나님께서 36년간 일제의 억압 아래 있었던 우리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영화롭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얘기죠. 억압과 고통, 수치와 부끄러움에서부터 영예롭게 자유민주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광복의 이제 75주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한국 뉴스를 보면 오늘 교회들이 연합해 가지고 집회들을 열고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반대하는 기도회를 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좋게 들려지는 단어인데 그 안에는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는 그 동성애조차도 인권에 포함시켜가지고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때, 하나님을 앞서서 믿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이것은 안 된다 하면서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있는 가운데 나라의 온전한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국가적 집회가 또한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무슨 집회도 하고 운동도 벌리고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을 세워놓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다 중요한데, 그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광복을 갖다 주시고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영원한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대한민국에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시는 하나님. 살면서 많은 것 요구를 받고 있죠. 온라인으로 물건 하나를 사려고 해도 거기 필아웃 해야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어떤 조항은 required, 어떤 조항은 optional. 저는 한동안 optional인지도 모르고 하라는 대로 그냥 쭉 하다 보니까 아, 이건 할 필요도 없는 건데 하고 있었네, 그런 적도 있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을 위해서 신청하고 등록하게 되면 개인정보, 어떤 때는 가족정보, 또 융자 프로그램에서 신청하게 되면 과거의 크레딧 조사, 그리고 파이낸셜 스테이터스, 이런 걸 다 정보를 요구를 해요. 백그라운드 체크하기 위해서 인포메이션을 다 요구를 하고, 병원에 가면, 처음 병원에 가면은 뭐 합니까? 이렇게 폼을 하나 내주고선 이거 먼저 작성해가지고 오세요. 그거 가지고 와서 옆에서 열심히 작성해가지고 갖다 내면 리셉션리스트가 척 보고서는 자 이제는 이름 부를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세요 그러잖아요. 다 가족들이 요구하는 것, 가정 안에서는, 또 일터에서는, 또 직장에서 요구하는 것,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 정말 어떤 때는 짜증날 정도로 뭐 요구하는 게 이렇게 많어?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때는 요구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일이 진전이 안 되잖아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벌금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우리의 그 한계 상황도 있습니다. 또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해주게 되면은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녀 교육,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요구한 대로 다 해주지 않는 게 부모잖아요. 해주고 싶지만 이건 해주면 안 된다. 오히려 애한테 해가 된다. 경제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 쓰는 거 뭐 요구하는 대로 다 퍼내주는 건 아니잖아요. 또 이런저런 네트워킹을 통해서 요구하는 대로 다 인포메이션을 제공해주면 어떤 때는요 사기당해요. 그 거짓된 엉뚱한 일에 우리가 말려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요구사항이 들어왔을 때 적어도 이 네 가지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게 지금 누가 요구하는 거냐? Who? 누가 요구하는 거냐? 그러면 이 사람이 요구할 권리가 있나? 자격이 있나? 생각할 필요가 있죠. 두 번째로는 Why? 이거 왜 요구하는 거야?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고 그저 우리 퍼스널하고 가족에게 인포메이션을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why? 세 번째로는 그 다음에 이제 what? 정확히 뭘 요구하는 거야? 요구하는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죠. 그리고 네 번째, 언제 어떻게 그 요구하는 대로 내가 충족시킬 것인가? 그 결정을 해요. 이거 언제까지 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When and how. 오늘 보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who?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권리와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입구도 남죠. 입구도 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세요? 우리의 창조주세요. 우리의 구원자이세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는 온 세상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충분히 요구할 권리와 자격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도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요구하실 권리와 자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자격도 없으면서 권리도 없으면서 달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뭐 맡겨놓은 거 있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나한테 뭘 해줬다고 네가 나한테 이런 걸 요구를 해?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도 희생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요구하실 권리와 자격이 있죠.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삶의 주인, 나의 영원하신 왕, 나의 아버지라고 내가 고백하는 이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게서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는 분이시다. 두 번째, 그럼 왜 요구하시나? Why? 오늘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13절인데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왜 요구하세요? 뭘 목적으로?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이미도 많은 것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보면 그 말씀들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요구하시는 게 우리가 잘 되기를 위해서, 행복하기를 위해서,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것, 자식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그 미래를 다 알고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야, 내가 그때 우리 아이한테 잘못 방향을 제시한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의 요구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셔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왜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때로 그렇지 않죠. 이기적인 목적으로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요구를 합니다. 어떤 때는 그래서 속이기도 합니다. 내 것을 빼앗아가려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짓과 사기를 목적으로 요구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컴퓨터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 메시지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컴퓨터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는데 고쳐주겠다고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저는 그 본사에서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고쳐서 조금 인포메이션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찍어넣기 시작을 했는데 정말 연결이 되더니 문제없다고 이게 다 뭐 한 시간 내에 다 해결된다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가서 비용이 얼마 든다고 이렇게 따고 오면서 카드 넘버를 집어넣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정신이 부쩍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선 저보다 컴퓨터를 더 잘 아는 분들에게 두 사람에게 전화를 해봤더니 목사님 그거 빨리 나오세요. 그거 사기입니다. 그래서 나왔더니 그 다음에는 아무 연락도 없더라고요. 연락했다가 자기들이 혹시라도 들킬까 봐. 그러나 하나님의 요구는 사랑의 요구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참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어른이 돼서 살면서 그때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좀 더 잘 들었을 걸 하는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부모님의 잔소리로만 생각을 했어요. 왜 이런 것까지 나보고 하라 그러시나.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판단대로, 내 고집대로 했던 것들이, 후회되는 것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자식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하라고 할 때에 그거 잘 들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요구하시는 것, 우리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요. 세 번째로, 그러면 뭘 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What? 12절,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13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세 가지로 요약이 되겠죠.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먼저 요구를 하세요. 14절에 14절 말씀 보세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그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이 만물이 다, 그 만물이 다 나까지 포함해서 만물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 하는 이 말에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가 소유한 건 이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이게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창조주 되시고 만물의 소유자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매우 당연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내려가서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여러분,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이유,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으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사건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보잘것없는 민족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 자손들이 다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구별된 백성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 역사적에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놀라운 구원의 사건은 출애굽의 사건 아닙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광야를 지나가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해 주셨어요. 바로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될 텐데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였은즉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해라, 나를 사랑해라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니, 당연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이 상대방은 누군가를 정말 극진히 사랑하면 그 사랑을 또 받기를 원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게 터무니없는 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매우 당연한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택해 주셨어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는 반대쪽, 빛이신 하나님과는 반대 어두움에,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반대쪽에 죄악 가운데, 생명이신 하나님과는 반대편에 죽음에,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우리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빛으로 행할 수 있게 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라고 해요. 16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나의 율례와 규례를 다 지켜 행하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 할례. 본래 히브리 사람들, 아브라함 이후에 택함받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시켜 주셨다 하는 증거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의 증거로 할례를 행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것은 마음으로 변화되고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을 곧게 한다. 이것은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고집 세우지 말라는 것이죠. 외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으라는 것이고, 공의를 행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 약한 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놨어요. 사실은 우리는 몰랐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경외와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When and how, 언제 어떻게 그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갈 것이냐. 20절 말씀 볼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을 준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이 뭔지 알았으면 지금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땅하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 지금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민족들과 어울려서 사는 이런 새로운 삶이 시작될 이 시점에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맹세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지금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내가 생각해보고 분석해보고 따져보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좀 다 해고 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을 내가 깨달아 알았을 때에 즉시 결단하고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How? 어떻게? 21절 22절 말씀인데요. 좀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서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 아버지 야곱하고 식구들을 다 불러들였을 때 70명이 내려간 거예요. 애굽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430년이 지나는 동안 엄청나게 많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출애굽할 때에 적어도 60만 명이 나왔다고 기록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디
이스라엘만 받은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면 일제 억압 속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가지고 있는 것 다 뺏겼어요. 심지어는 이름까지 뺏겼잖아요. 다 뺏겼어요. 해방이 주어졌습니다. 겨우 숨을 돌리게 되었을 때에 자유민주주의라고 이제 시작하게 되었을 때 6.25 전쟁이 터졌어요. 여러분, 올해는 광복 75주년이면서 6.25 사변 전쟁 70주년 다 잿더미로 변했어요. 수많은 고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회복시켰어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전 세계 선교사들을 보내는 놀라운 나라로 하나님이 부상시켜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나라가 어지러워졌습니까? 왜 내분이 끊임없이 심화되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들여다보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서부터 어른까지. 그러다 보니까 돈만 생길 수 있다면 부정부패, 불의와 거짓, 판을 치고 있어요. 서로 신뢰할 수 없는 사회가 되고 말았어요. 이때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이미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회복을 시켜주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결단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21절 22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는 내 찬송이시여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에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위해서 결단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2002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다 맞추셨는데 마스크 때문에 소리가 안 들렸어요. 우리가 월드컵 4강 진출했잖아요. 4강에 올랐잖아요. 그때에 이게 우리 월드컵 개최국으로서 그 모든 역사를 보면 개최국은 다 16강까지는 갔거든요. 우리도 16강까지는 가야 수치를 면한다. 그래가지고 코치를 영입했는 히팅크라고 하는, 우리 다 기억하시죠? 히팅크 코치를 영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16강이 아니라 4강까지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신화를 이룬 히팅크 코치가 이게 코치로 부임을 하면서 요구한 게 있습니다. 뭐 복잡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요구한 게 뭐냐면 이 선수들의 훈련 시간을 무제한으로 쓸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지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 요걸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 히팅크 감독이, 원래 우리 대한민국 그 축구협회가 원했던 코치는 이제 더 유명했던 다른 프랑스의 코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고 다 밀어줄 거냐 했는데 그 요구한 대로 다 해주기로 했어요. 사실은 도중에 어려웠잖아요. 전지훈련 가서 친선게임을 한 결과를 보니까 이거 이래가지고 되겠나 그랬는데도
그 히딩크가 너무 자신만만하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그때까지 우리 한국 축구 평가를 어떻게 했냐면 우리 선수들이 스피드도 있고 체력도 있는데 기술이 없다. 이렇게 대부분이 평가했는데 이 히팅크 코치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체력은 있다. 스피드도 있다. 그리고 기술은 저만 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분이 중점적으로 다녔던 거 하면은 파워와 지구력. 빨리 뛰는 거 그거 가지고만이 아니고 파워를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구력을 키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 아는 대로 아주 그 선수로서의 기본적인 훈련을 철저하게 했잖아요. 결과 그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선수들이 자기 포지션 중심으로만 플레이를 했던 선수들이 이제는 그 필드 전체를 자기 포지션을 지키면서도 전체를 오가면서 그 체력, 그 파워, 그 지구력을 가지고 뛸 수 있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 특별히 유럽 축구를 보니까 이미 유럽 축구는 그렇게 돼 있었더라고요. 다행히도 이 코치가 히팅크 코치가 요구했던 그것을 그대로 충족시켜줬어요. 결국은 4강이라고 하는 신화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 생각해보면 이렇게 강하게 요구를 했지만 이 코치도 히팅크도 되어져가는 과정을 보면서 얼마나 불안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기도 모르잖아요. 앞날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앞날까지도 우리의 미래까지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 가장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또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능히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할 때마다 불렀던 노래, 광복절 노래 생각하세요? 생각나세요? 어떻게 시작했죠?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아유, 이 부분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똑같은 흙인데 흙 다시 만져. 이제 이게 진짜 우리 땅이 다시 된 거예요.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이 광복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먼저 떠난 사람들. 이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긴 좌치니 기리기리 지키세 기리기리 지키세. 2절 가사입니다. 꿈엔들 잊을 건가 지난 날을 잊을 건가 다 같이 복을 심어 잘 갖고 길러 하늘 닿게 세계의 보람될 거룩한 빛 예서 나리니 함께 힘써 나가세 함께 힘써 나가세. 이것이 광복의 기쁨을 안고 기적과 같이 주어진 해방의 기쁨 속에서 만들어진 노래, 우리들이 계속 부르던 노래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노래를 다시 되새기면서 생각해 보니까 자유민주주의, 참 평화와 안정은 우리가 지켜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아요. 교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가 잘 살게 됐으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이 사회,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지금 하나님을 떠나니까 외부에서의 공격보다도 더 심각한 내부적인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물질 만능주의가 가져다 준 결과가 아니겠어요? 교만해졌죠.
모든 국민이 참으로 행복한 나라, 자유와 참된 인권을 누리면서 행복을 추구하고 보람된 삶, 진정으로 광복절 노래에서 부르는 것처럼 진정으로 세계에 거룩한 빛을 발하는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려면 힘써 나가세, 힘써 나가세, 그거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힘써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힘써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참 우리나라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계셔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난 교회들을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만져도 이 물질주의에 세속화되고 물질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자기 자신들이 요구하는 것을 앞세워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에 빠진 거예요. 이제는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요. 교회가 먼저 앞장서야 되죠. 먼저 믿게 된 우리들이 왜 다른 사람들은 아직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를 영원한 심판과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 십자가의 화목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까지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무엇인가 하는 수시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려고 머리를 숙일 때마다 오늘은 뭘 구할 것인가, 뭘 달라고 하신 것인가, 뭐 수시로 하나님께 내가 구하는 것은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생각을 해보세요. Now you know it again. 다시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 안에 거할 참 행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요구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심에서 하나님께 십일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물질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 자유로워지고 주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거짓과 어둠에 파묻힌 이 세상에 참된 진리와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기 위해서 요구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베풀고 섬기면서 약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기를 요구하십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참 많습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 남다른 재주를 가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명예를 얻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참 행복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참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온 인류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